예, 제가 앞서 안인덕이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흉악범으로 판단해서 경찰이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 기자 우선 예. 피의자 신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법으로 다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. 범행 수단과 피해 규모 그리고 피의자라는 증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안인덕은 이 요건들을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이 워낙 잔혹했고 그리고 여론도 예. 안 좋아서요. 이 경찰은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계획보다 하루 먼저 열었습니다. 안 씨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겁니다. 이런 흉악한 범행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대부분 신상을 빨리 공개해라 이런 쪽이지만 그렇다고 예.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공개 심사위원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경찰청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구성원도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같은 법조항을 놓고도 판단이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겠죠. 자, 일례로 지난해 10월이었죠. 이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 씨의 경우도 이 경찰은 피해자 자녀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자의 딸들이 신상을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예, 저도 기억이 나는군요. 예. 그럼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법이 지난 2010년 4월에 그 개정이 됐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 9년 동안인데요. 이 노래방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 시신을 훼손하고 놓고 또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 그리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9명의 얼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. 예, 피의자의 인권과 그리고 공개할 때 이익을 잘 비교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. 그런데 외국은 우리보다 좀 더 공개 적극적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넓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체포 당시부터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.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예. 자,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이 신상 공개 방식을 넓히거나 이 심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그 심리 상담가라든가 또 프로파일러 또 교수, 변호사, 의사 이런 외부 심사 요원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. 우리도 워낙 흉악한 범죄가 자꾸 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신상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많아지겠죠. 예, 예, 잘 들었습니다.